네, 안녕하세요. 병달TV 이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게임은 바로 지금 플레이스토어에서 그 오이를 먹고 있는 게임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입니다. 자, 리뷰 1탄과 2탄 모두 RPG 형식의 게임만 리뷰를 한지라 RPG 게임에 흥미가 없는 분들은 재미없었을 수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타이쿤 형식 게임을 한번 소개해드려 보려고요. 자, 이렇게 게임 들어와 보면은 메인에 1장 새로 시작, 2장 잠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 1장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스토리를 깨어나가면은 2장이 이렇게 풀릴 것 같아요. 새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피자 가게를 새로 오픈했죠. 딱 보니까 여기 건너편에 있는 피자집에 사장님이 와서 터세를 부리는데, 제가 이거 리뷰 이렇게 게임 하기 전에 한번 플레이를 해봤는데 얘를 누르든 아니오를 누르든 피자 만드는 걸 시켜요. 뭐죠? 모바일이랑 또 이렇게 녹스 버전에서는 좀 다르네요. 안녕하세요, 피즈치자요. 오케이, 이렇게 소스를 뿌리고 치즈를 뿌리고 피자를 이렇게 굽고 이렇게 넘어오면은 자르는 거랑 피자 케이스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선을 잘 알려주는데 나중엔 안 알려주더라고요. 피자가 나오면 자동으로 넘어와서 손님한테 이렇게 주면 돼요. 이런 게임인데 이게 재료를 많이 쓰면은 사람들이 만족을 해서 돈을 좀 많이 주거든요. 근데 재료를 많이 안 쓰면은, 아이고 잘못 부린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재료를 많이 안 쓰면은 사람들이 또 팁을 안 주더라고요. 근데 재료를 또 많이 쓸 수가 없는 게, 이게 재료를 너무 많이 쓰면은 그날 수익이 없어요. 잘못 잘랐다. 뭐지? 자르는 건 좀 상관없나? 치즈. 지금은 뭐 재료가 토마토 소스랑 이렇게 치즈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 보면 손님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일째 몇 시인지, 피자도 좀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 수익을 좀 많이 보려면은 나는 그냥 대충 자를래. 자르는 건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대충 자른다 해놓고선 6조각 제대로 내고, 네, 이렇게 구워져서 나오고 또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고 몇 시간이고 꼭 안아주고 싶대요.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재료를 좀 많이 썼는데 순수액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은근히 보면은 전체 수익 $45, 팁 12.33, 임대료 $10, 환불은 없었고요, 사용재료 28.6달러, 해서 총 계산이 18.73달러가 나왔네요. 오케이, 첫날에 이렇게 클리어를 하면은 페퍼로니를 주고요. 다음날 넘어갈게요. 다음날로 피자 뉴스가, 다음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토핑 축제가 피자 가게들에게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한 달 내내 피자나를 먹는데요. 자, 뉴스를 다 보고 넘어가서 이틀치를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광고는 넘어가. 아, 또 건너편에서 이렇게 견제가 왔어요. 치즈 피자 마이너스 소스요? 네? 마이너스요, 빼기죠. 소스 넣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도우에다가 치즈만 이렇게 잔뜩 얹어서 구워주면 되겠죠? 자, 손님이 왔는데 택배? 네? 확실하다 그러네요. 눌러보면은 패드를 이렇게, 손님한테 12개의 피자를 만들어주세요. 보상 $20. 수락. 퀘스트가 완료가 됐네요. 보상 받기 $20 벌었고요. 지금 돈이 좀 있어요. 또 마음 아프게, 제발요. 너무 배고파요. 아무거나요. 감사합니다. 자, 제일싼 크러스트 피자. 크러스트를 이렇게 한번 구우면 또 정이 없죠. 그러면은 한 번 더 구워서 줄게요. 한 번 더 굽고 세 번 구우면 좀 뭐가 달라질까요? 한 번 더 구워볼까?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일지.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번 한 번 들어가 볼게요. 뻘짓하다가 하루가 끝났어. 네 번. 두 번째 이후로부터는 지금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다섯 번. 두 번이 최대구나. 천천히 먹으라고 이렇게 여러 번 잘라서. 감사합니다. 아니 왜 순수익이 $2.9밖에 없지? 일단 뭐 간단하게 게임 한번 해보는 걸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보고자 한 거니까 간단하게 이 게임은, 오늘 게임은 여기서 마쳐볼게요. 이전 1, 2탄 리뷰랑 좀 리뷰하는 방식이 많이 달랐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말을 잘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하는 성격보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해요. 재밌게 하거나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준비해서 컨텐츠가 많으면은 제가 그래도 떠들 게 좀 있으니까 컨텐츠가 많으면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피자만 굽다 보니까 이제 뭔 말을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플레이를 이렇게 직접 보여드렸어요. 근데 뭐 재밌긴 재밌는 것 같아요, 게임 자체는. 나중에 뭐 저기 2장을 넘어가면은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지 좀 기대가 되는 반데요. 저도 한번 이게 계속해서 게임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나중에 또 어떤 이상한 일이 생길지. 자, 많이 영상이 짧았습니다. 오늘은 근데 영상 뭐 이거 뭐 며칠째 넘어가도 똑같은 것만 반복할 것 같아서 이만 영상은 마칠게요. 뭐 보시고 재밌었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게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부장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